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제일 땡중땡고살 제16회차 정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임재의록에 있는 글 한 편 더 소개하겠습니다. 왕상씨가 어느 날 임재스님을 방문하여 인사하고 질문했다. 여기 스님들은 경전을 봅니까? 임재스님이 경전을 보지 않습니다. 다시 왕상씨가 그렇다면 자선은 합니까? 임재스님이 자선도 하지 않습니다. 왕상씨가 또다시 질문합니다. 경전도 보지 않고 자선도 하지 않으면 도대체 스님들은 무엇을 합니까? 임재스님이 모두 그들에게 부처가 되도록 하고 조사가 되도록 합니다. 왕상씨가 다시 질문했다. 금가루가 비록 귀하지만 눈에 들어가면 병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재스님이 그대를 한낱 속인으로 여겼는데 이제 보니 제법 안목을 갖춘 사람이군 하고 말합니다. 이 글에서 상신은 벼슬의 직급이며 중국 각성의 절도사로 생각됩니다. 경전은 어느 문자를 뜻하며 자선은 몸을 얽으매는 속박을 말하며 금가루는 부처와 조사를 뜻합니다. 경전은 병에 대한 약과 같이 본 마음인 자성을 깨닫기 위한 방편이며 불성, 본심은 불림문자, 교회별전이라고 했습니다. 자선은 몸이 아닌 마음에서 밖으로 일어나는 육근이 육경을 상대해서 일어나는 육진, 즉 대상경계 망념을 내려놓고 안으로 자신의 본성으로 돌아와 마음을 청정하고 안정되게 하는 행주자와 어묵동정이라 했습니다. 금가루, 부처와 조사는 비록 귀하지만 집착하는 목적의식이 수반되면 병견, 즉 상견이 되어 깨달음에 방해가 되는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수행이라도 조작된 인위적인 수행은 업장이 되는 행위일 뿐입니다. 부처란 우리 마음이 청정한 것이며 법은 우리 마음의 지혜의 광명이며 도란 어떠한 것에도 걸리지 않은 깨끗한 빛이다라 했습니다. 불, 법, 도 이 셋은 바로 하나이며 실체가 없고 원흉무해합니다. 부처나 조사라는 목적의식 없이 맑은 마음으로 지금 바로 여기에서 몸과 입과 뜻의 삼업이 청정한 자신의 생명활동이 진여의 지혜작용 불, 법, 도이라는 것입니다. 이어 땡중땡보살 40페이지에 인간은 기회가 아니다는 글을 보면 인간은 기회가 아니다. 1리터 병에는 1리터의 물이 담기고 100볼트의 전압선에는 100볼트의 전류밖에 못 보내지만 인간의 능력은 훈련이나 개발 여하에 따라 무한하게 뻗어나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41페이지 종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것은 그래서는 종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것은 그 속이 비었기 때문이고 거울이 세상의 모습을 다 담는 것은 그 끝이 맑기 때문이고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것은 바다가 낮고 넓기 때문이고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형체가 없기 때문이다.
햇볕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 은덕 때문에 골짜기가 생기고, 사랑 때문에 미움이 생기는가 하면, 욕심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마치 우리의 본 마음 자리가 허공과 같이 자유자재하고 무해자재하다는 것을 자각하라는 말씀이겠죠. 불교의 인과법이 인이 연을 만나 과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마음가짐이고 나의 노력인 내부의 직접적인 원인이며, 연은 주변 환경과 상황, 타인의 도움, 지금까지 지어놓은 업등 외부의 간접적 조건이며, 관은 연이 인을 도와 낳는 결과입니다. 인이 연보다 중요하며, 인을 열심히 가꾸어 나가면 과가 변합니다. 스님께서 백전백승에서 노력 여하에 따라 정승팔자를 타고 태어나도 거지로 살수 있고, 거지팔자로 태어나도 정승이 될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개척해 나갈 수 있습니다. 스님께서도 세상에서 할수 없는 일이란 없으며, 자신이 선택한 일에 불가능은 없다 하시며 지금까지 직접 실천해 오셨고 지금도 진행 중이십니다. 현재 20년 넘게 세계 제1의 부자인 빌 게이츠, 일본의 제1부자인 손정이 현재 이유는 안 놔도 된다, 소비자가 원하면 무엇이든지 한다는 원칙으로 경영학 교과서를 바꾸고 있는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 등도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여 열악한 환경을 극복하고 혁신적 성공을 거둔 자수성가자들입니다. 출세란 탐진치 삼독심을 벗어나 자신의 본래 성품을 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이 현생에서 살려나가는 것이 진정한 출세라고 했습니다. 운명은 자신의 생각, 마음을 바꾸고 습관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면 바꾸어진다고 했습니다. 즉, 꿈과 목표를 가지고 확실한 실력, 자기관리, 습관, 통제, 열린 마음, 외부관계, 해결하는 힘, 체력과 정신력을 갖추고 노력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는 불교에서 사막인 개, 정, 해를 갖추고 노력하면 꿈과 목표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가장 많은 인간을 기쁘게 해주는 자가 가장 큰 영화를 누린다고 합니다. 불자님 여러분,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 큰 보배이고, 삶 자체가 무한한 광명이라 합니다. 우보익생 만우공, 불교의 온이 다 공하고 연계한다는 이치를 알고 확신하여 진리의 보배로운 귀가 항상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땡중땡보살 제16회차 정해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불하십시오.